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린다고 했죠. 마침 또 오늘 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원래는 이제 시황을 제가, 살짝 이제 건너뛰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또 이제 제가 또 시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시장, 이런 부분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면서,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요리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꿀맛 주식, 꿀맛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꿀맛 레시피를 알려주는 방송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태 동안 계속 쓴맛만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꿀맛 같은 수익 맛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쓴맛 보지 마시고 꿀맛 느끼시면서 방송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영상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시황 간단하게 좀 전달해드리고, 시황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항상 꿀맛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주식 투자가 너무 좋고 재밌어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전업 투자자로 이렇게 좀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TV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전업 투자자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매로 이제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가장 필수였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시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뭐 만약에 제가 어부라고 하면은 바다 날씨가 안 좋으면 어때요? 날씨가 안 좋으면은 배를 몰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생계와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굉장히 시장을 예민하게 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꿀맛 주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봤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3주 전이었나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포트 정리하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고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라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봤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시황을 또 이렇게 긴급하게 또 전달해 드리는 거는 오늘 이후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변곡점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먼저 좀 브리핑을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먼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언급했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4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4월 중순부터 이제 제가 이때부터 앞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 좀 포트를 좀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시황을 전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장이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왔죠. 실질적으로 조정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포트를 좀 강하게 비웠던 것 같아요. 강하게 비우면서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 파생 쪽, 특히나 이제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어떤 이 국내 지수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생 쪽의 움직임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목요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선물 쪽에서 5,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조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5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기적인 선물 매매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때, 요게 이제 살짝, 잠깐 자막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요거 잠깐 자막 좀, 여기 볼게요. 자, 옵션 쪽에서 지금, 콜 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콜 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옵션 쪽에서의 수급은 위로 좀 막아놨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포트가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 라인대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한마디로 이제 변곡의 라인에 있다는 거죠. 변곡의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그래도 좀 포트를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요했던 라인인 836포인트를 지금 겨우 지지받았어요. 여기를 겨우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변곡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CPI 발표가 목요일날 있는데 목요일날 결과를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상승보다는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시장은 조금 좋지 않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포트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업 투자자한테서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생계와도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시장을 보도록 해요. 이런 제가 이제 우리 꿀맛 주식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실전 전업 투자자가 실전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가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시장 대응법을 이번에 장전 시황 레터를 통해서 노란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오늘장은 될 것이고 이번 주장은 어떻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는 이 장전 시황 레터. 시장을 모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보셨죠? 여러분들 지수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셨죠? 제가 예전에 말했죠. 상승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을 비우세요. 지금 종목을 좀 담아두세요. 라 같이 정확하고 실전 매매 관점에서의 시장 비율을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진짜 전업 투자자, 진짜 실전 투자자와 함께 시장 비율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꿀맛 같은 투자를 좀 이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제가 꿀맛 주식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스페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우리 여기 시청자 꿀맛 주식 애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너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쓴맛을 보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너무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행복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힘들고 외로운 나만의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업 투자자를 했던 그런 마음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뭐 선심 쓰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힘들어 이제 그만 힘들어 하시라고 정말 꿀맛 같은 주식 하면서 정말 꿀맛을 맛보시라고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화면 한 번만 좀 보시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꿀맛 주식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장전시황 레터도 좀 받으시고요. 그러셨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고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예비 꿀벌분들 꿀맛 보실 수 있게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고 갈게요. 조금 이제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였고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마켓의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 이제 항상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이 투자를 한 지 꽤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됐고 전업 투자를 한 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옛날로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보자. 옛날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나도 이랬었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좀 오늘 같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 고정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분할 매수 특히나 이제 물타기를 너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실전 투자에서는 분할 매수 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는 매수하고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 바로 손절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고쳐드리고 싶어서 요거 강의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투매가 나오고 손절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수하는 방법,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법.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강의가 정말 색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이 방법은 정말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 들으시면 아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놀랄만한 강의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좀 해주시고 오늘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성과가 좀 어땠는지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면은 재밌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2022년에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제가 탑5 종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2022년에 요 다섯 종목들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8%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뭐 요 순으로 이제 매입들을 하셨네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 종목들이 과연 올해 작년에 어떻게 좀 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삼성 SDI를 가장 매수 총 상위에 놓아놨고요. LG화학, KT&G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는 정반대입니다. 9.82% 수익이 나면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셀트리온 뭐 이런 주식들을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8.34% 수익으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크게 수익이 외국인들이 9.8% 수익이 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마이너스 18% 손실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요거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2022년에 제가 좀 웃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저는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2년에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는
한 달이 이 캔들 하나가 이제 한 달이겠죠. 월봉 차트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때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진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1등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그죠? 개인 투자자 많이 샀던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매매를 좋아하시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설프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비중을 늘리면서 아마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 이제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요즘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이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바닥에서 샀을까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산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산 종목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많이 샀네요. 그죠? 삼성 SDI라는 종목이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인 것 같아요. SDI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바닥을 잡아주고 10월 달에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게 이제 매집형 패턴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를 한 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흐름. 아마도 11월, 12월 달에는 그래도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LG화학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2022년 초가 바닥에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와 개인 투자자 왜 이렇게 성과가 나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손실을 보고요.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항상 수익이 날까요? 정보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 투자 자본의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차이일까에 대해서 저도 약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는 구간대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타기를 많이 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던 구간대가 그때가 항상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잦은 매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준과 원칙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너무 원칙과 기준이 너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좋다고 하면 사고, 여기서 좋다고 하면 사고. 오히려 정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고 있어서 막 이 종목 저 종목 사니까 어때요? 종목이 막 늘어나면서 백화점 계좌가 이제 백화점 포트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잦은 매매, 두 번째 기준과 원칙이 없는 매매, 세 번째 그냥 종목 계좌 관리 안 하고 계속 사는 매매,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사실 이런 매매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매매를 했다가는 제가 망하겠죠. 망하는 지름길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했고 지금 꿀맛 주식 요 노란 톡방에서 비밀번호 335번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고요. 실전 투자자의 투자 뷰.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관심 있는 섹터도 시장 어렵잖아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제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섹터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전 매매 재밌게 꿀맛 같은 주식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잦은 매매를 할까? 과연 잦은 매매를 했을 때 잦은 매매라는 거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을 때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게 됐지?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많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나도 진득하니 끌고 가면서 매매를 했던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까? 하면서 제가 전업 투자 시절 때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은 제가 정말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왜?
그만큼 저는 주식에 진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자금이 5천만 원이다라는 기준으로 단타 매매와 중장기 매매와 수익 매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왜 시뮬레이션을 돌렸냐면은 저도 매매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매매가 가장 효율적인 매매일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과연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지금 이게 제일 효율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제가 이제 매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 뭐냐면은 자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2에서 5%고 손절은 뭐 2에서 3% 정도 잡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절과 수익, 손절매라는 거는 이제 손실을 확정시키는 매매죠. 손실을 확정시키는 매매와 수익을 확정시키는 매매를 성공률 반반으로 잡았어요. 요거는 반반도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매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가정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타 매매가 50% 확률, 그리고 수익 매매 70%, 중장기 투자를 한 9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곳에서 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주식 세금입니다. 예, 세금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이 시뮬레이션 돌리다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자, 세금이 0.2%입니다. 주식세금. 주식세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수, 매도를 했을 때 확정적으로 내는 이제 그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세금이 0.2%예요. 근데 5년간 단타 매매를 했을 때 1200번의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1200번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5년간 세금이 1억 2천 정도를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하면서 그럼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남는 게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타 매매했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수익이 3%고 손절이 2%입니다. 정말 기계같이 매매를 했죠. 요즘에 또 챗GPT가 굉장히 유행인데 정말 AI처럼 매매를 했을 때 1200번 거래했을 때 600번 수익이 났고요. 손실이 600번 났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8억이 수익이 났고요. 손절이 12억 정도가 손절이 났어요. 그래서 얼추 토탈 6억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흐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세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증권 수수료라고 하죠. 증권 수수료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세금만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증권 수수료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순수익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4.8억 정도가 정말 매매를 진짜 선수처럼 매매를 했을 때 4억 8천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수익 매매는 어떨까요? 자,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60번 정도를 거래를 하게 됩니다. 60번 정도 거래를 했을 때 5년간 내가 내는 세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1억 2천에서 매매를 좀 줄이니까 600만 원밖에 내가 세금 안 내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60번을 거래를 했을 때 42번이 42번이 수익이 났고요. 18번이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제가 수익이 났고요. 거기서 이제 손절이 6,75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면서 대략 5억 5천 정도가 수익이 나는 흐름이 나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아까 어때요? 4억 8천보다는 7천만 원이나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나는 단지 매매를 줄였을 뿐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해보고 중장기 투자를 한번 가져가 볼까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근데 중장기 매매를 했을 때는 어때요? 5번밖에 5년 동안 매매를 안 했는데 너무 매매를 적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매매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수익도 적어요. 손실도 적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3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흐름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무 또 방치를 하더라도 이 파도에, 그죠? 이 파동에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 같은 너무 이제 방치를 해버리면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그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매매를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하는 거.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는 하루에 진짜로 50종목, 100종목 이렇게도 매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느꼈던 게 아,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시뮬레이션이 이 세금,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매매 실수, 그리고 어쨌든 수익과 손실을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흐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HTS, MTS 계속 보시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들어가서 김승환 멘토가 전달해주는 시황 레터 읽으면서 내가 살 때 사고 정리하라고 그럴 때 포트 정리하고 또 지금은 좀 종목을 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사고 요것만 딱딱 맞춰서 적시적소에 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편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나면서 정말 계좌가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계좌가 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반대로 주식 시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라. 너무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그런 매매. 이건 제가 실제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업 투자자인 저는요, 이제 오전장만 보고 창을 끄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볼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주식을 보면은 팔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딱 필요할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너무 잦은 매매하면은 매매 실수도 발생한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실수가 뭐냐면은 MTS와 HTS를 너무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또 하십니다. 이 와중에 또 이제 매수를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요.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HT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지만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2차 매수를 여기서 합니다. 3차 매수를 여기서 해요. 어때요? 분할 매수가 참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여기서 100만 원하고 여기서 100만 원하고 여기서 10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평균 낙가 아니 여기서 100만 원 들어가요. 뭐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100만 원 매수하시고요. 여기서 10만 원 매수해요. 여기서 뭐 20만 원 매수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공포에 또 이렇게 손절을 하게 돼요.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여기서 매수하고 잘 매수했다가 그럼 버텨야 되는데 꼭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절하면 그다음부터 어때요? 주가가 귀신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격언이 뭐예요? 내가 파니 올라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진다.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 HTS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이제, 작년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하락 구간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요 빨간색 화살표를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닥 지표예요. 바닥 지표를 제가 오늘 드릴 건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왜 바닥이고 여기서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 이제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간대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제 뭐 인적 분할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LG화학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때 이 구간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종목을 많이 매매를 했던 그런 구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요거를 좀 볼게요. 과연 저 구간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 요거를 종목별 투자자로 볼게요. 자,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타임머신을 타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월 달. 자, 2022년 1월 달. 2022년 1월 달로 띠디디디디딕 돌아가면은 자, 여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자, 2월 달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 자, 여기 구간대거든요. 2월 8일. 이 구간대에서 개인 투자자가
한 달간 연속 순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가 2월 달이 이제 요 구간 때거든요. 요 구간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기 하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락이 커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팔고 나가세요. 3월 10일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살짝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 이때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하면서 2022년에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이 이 LG화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것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 바닥 지표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왔는데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매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매동을 좀 보면은 자,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요거 창을 잠깐 꺼가지고 네, 잠깐 자 여기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이제 2023년 2월달이죠. 23년 2월달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3년 2월 그죠? 요 구간이거든요. 또 귀신같이 또 이때 떨어진다고 막 매수를 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신 구간대예요. 그러면은 이 매수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서 딱 여기 이제 3월 이제 2일, 그죠? 3월 2일 날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딱 잡혀요. 그리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순매수가 잡히거든요. 최근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전업 투자자들과 실전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반대로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한 달 이상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저는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분들이 물타기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을 가지고 이제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들어오는 종목들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항상 그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으시는 개인 투자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이런 투자자의 어떤 매동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고 실전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어디서? 노란톡방, 우리 꿀맛 주식방 들어오시면 335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전업 투자자의 실전 투자 방법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 그래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극 이제 반대 투자를 한다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제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안 좋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열강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꿀맛 나는 주식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간대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타기를 하는 구간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떨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냐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자,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언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언덕이 생기는데 저는 이 언덕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지받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이 자리가 추세를 돌려나가는 구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대가 이런 구간대란 말이에요. 자, 셀트리온이라는 주가를 보면은 자, 이런 자리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져요. 근데 어때요? 이거에 빠지면서도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언덕을 그리면서 빠지는데 이렇게 언덕을 그리면서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그냥 물타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언제 물을 타셔야 된다? 언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언덕을 뚫고 지지받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죠.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기준봉이네요. 그죠? 오늘 기준봉 영상도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봉이 뜨고 나서 어때요? 추세가 여기서 돌아갔죠. 추세가 돌아가면서 이 이전 언덕을 지지받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막 무의미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최바닥에서 그죠? 이 가장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은 커질 대로 커지고 말 그대로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이 하락을 그대로 맞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선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현금 쓰지 마시고요. 언덕 돌아서면 그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 매수를 잘 하셔야겠죠. 첫 매수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돌아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를 좀 더 보면은 뭐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이때 당시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 이거 좀 물 좀 탈까요? 물 좀 탈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참 회사도 좋고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빠질 때 물 좀 탈까요? 물 좀 탈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언덕 보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언덕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언덕이 이제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요 자리였었거든요. 자, 요 자리.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언덕을 뚫고 올라가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이제 분할 매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죠.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언덕을 뚫고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때요? 이 추가 매수는 시간적인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김승환 멘토님, 실전 투자는 정말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아,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김승환 멘토님. 아, 김승환 멘토님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저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저 기간을 제가 어떻게 버텨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을 잡는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실 때는 이 바닥 지표가 떴을 때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실전 매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때요? 여기 요 화살표거든요. 그죠? 자, 요 화살표가 어떤 화살표냐? 바닥 지표입니다. 요 바닥이 뜨고 나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1승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닥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을 때도 제가 언급이 없었다가 요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요거 좀 관심 있게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요 바닥 지표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온 흐름이 보이죠.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아까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매매를 같이 해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도 요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요 바닥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매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실전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뭐 적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한 30% 정도. 물론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볼멘 소리를 좀 했긴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낙폭과대 화살표 뜨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낙폭과대 지표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낙폭과대 화살표 제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화살표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RSI 지표를 통해서 만든 지표예요. 근데 RSI 지표를 그냥 바닥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극한의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진짜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어때요?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낙폭 과대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제가 이렇게 신호로 만든 거 화살표거든요. 자, 이 신호로 만든 화살표 역시도 오늘 여러분들 제가 꿀맛주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전업투자자 실전 지표입니다. 요 낙폭 과대 화살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바닥 지표예요. 극한으로 컨디션을 만들어놔서 이 화살표가 떴을 때는 웬만하면은 좀 바닥이 잡히는 흐름. 감히 이제 좀 바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서도 이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꽤나 높은 확률로 바닥에 찍히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왜 내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표에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자, 지표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작년에요.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이 화살표가 떴을 때마다 현금을 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꽤나 유의미하게 김승원 멘토님 어떻게 그렇게 시장을 잘 맞추세요? 자, 이게 영업 비밀인데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TV를 통해서 좀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때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바닥 지표가 떴을 때 제가 현금을 투입하면서 지금 바닥입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 극한의 RSI 지표, 극한의 바닥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좀 세팅 못하신 분들은 세팅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찌됐건 간에 이 바닥 지표는요, 사실상 그냥 이제 낙폭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질서 있는 하락이다라고 하죠. 질서 있는 하락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세요. 질서 있는 하락이 뭐냐? 지수나 종목이 이렇게 살살살살 우하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질서 있게 빠지다 보면은 그건 바닥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야 그게 바닥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이 틀 때가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이 주식시장에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바닥 잡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하지 좀 마세요. 뭘 하지 마냐. 의미 없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자꾸 비중 늘리는 그런 행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만 잡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매수 매도 막 계속 하시면서 잦게 매매하면 결국에는 이제 세금만 내고 증권사 수수료만 내고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곰은 이제 재주는 곰이 부르고, 그죠? 누가 챙겨간다고.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의미 없이 계속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저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물타기도 하시고, 매수도 좀 하시면서, 진짜 고수가 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요.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자리가, 결국에는 돌아보고 나면은, 그때가 매수의 자리였다라는 게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변치 않은 진리거든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그때는 항상 쓴맛을 봤고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하고 남들이 기피하고 이제 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꿀맛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꿀맛은 이런 게 꿀맛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좋다라는 거 따라갔을 때 좋았던 결과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바닥을 잡으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좀 제발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이번 주에 아마 제가 더 내일은 더 신기한 강의도 해드리고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에 꼭 시청 계속 해주시고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효율적인 분할 매수 방법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살표 다들 가지고 싶으시죠? 이 화살표 설정 방법 짧게 영상으로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설치하면서 우리 같이 낙폭과대 화살표 설치하시고 같이 우리 꿀맛 같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준 없는 투자.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왜 항상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요거는 제가 요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계좌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종목이 많습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항상 빨리 팔고요. 손실이 나는 종목은 항상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실은 계속 깊어지고 수익은 계속 짧아지는 매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난 종목을 가지고 또 종목을 사고 수익이 난 종목을 종목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계좌에는 손실이 나는 종목만 쌓이게 되겠죠. 이게 뭐라 그래요? 백화점 매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 매수가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면은 분할 매수도 할 수가 없겠죠. 종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저는 한 세 종목만 넘어가도 사실상 예민해지거든요. 왜냐면 그 세 종목을 종가도 봐야 되지, 시가도 봐야 되지, 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섯 번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종목이 많으면은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업 투자자인 저도 힘든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3 자금계좌 관리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업 투자자 시절 때도 저는 세 종목 이상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세 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분산이 일어나거든요. 계좌에 분산이 일어나면서 뭔가 방향성이 안 나오고요. 계좌 관리가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30% 비중으로 대신에 이제 어때요? A, B, C의 섹터가 겹치면은 안 되겠죠? 겹치면 안 되고 30% 비중으로 이렇게 종목을 분할하면서 대신에 이제 종목을 늘리는 대신에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기준대로 이제 30% 비중씩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쉽죠. 쉬운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 벌써 제가 일부러 굉장히 좀 빨리 떠들고 많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요거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좀 어려운 거 자꾸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괜히 또 이제 저는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그 기업 뭐 PER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재무제표 공부하는 거 좋고 펀더멘털 공부하는 거 좋고요. 차트 공부하는 거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저도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한 분야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구공을 많이 차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잘할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어. 근데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샀다 팔았다를 할수록 내 계좌가 뒤로 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실력이 늘었을 때는 돈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전업 투자했을 때 사실 깡통을 한 세 번 정도 찼습니다. 진짜 날린 아파트 값만 해도 거의 아파트 매체가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와 같은 실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과거. 근데 이런 실수 뒤에는 이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쉽고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와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반복하지 마시고 주식 매매 많이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것도 맞지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은 소액으로 연습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소중한 돈이고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 아끼면서 좀 소중하게 잘 쓰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 꿀맛 주식 여러분들 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 김승관 멘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세 번 정도 깡통을 찾고 날린 아파트 값만 해도 매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도가 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제일 고민하고 어떤 거를 제일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아침 제가 바라보채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장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장전에 뭐 나스닥, 수급, 국내 증시, 방향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레터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읽고 쉽게 제가 편지 보내드립니다. 장전 시장 레터 읽으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요 납부과대 화살표 지표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법, 그리고 33 자금 관리 계좌 기법, 뭐 이런 거 영상 올려드리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시간이 짧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